또 전국의 저희 소연서당 동영상 한문 강좌를 시청하시는 문장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또 이 사람이 주접을 떠올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별반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너무 이렇게 호들갑을 떠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수역 기초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모르는 게 다반사다 보니 실수가 많을 줄 압니다. 문장 여러분들께서 관용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역을 기초를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배운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 주역을 공부를 하려면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 또 과연 이 학문이 언제 어떻게 창안이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어느 것부터 먼저 배워야 주역의 기초가 순서가 맞는지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 되면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가 참 확실하게 어떤 거 눈에 보이는 같은 이런 학문이 안 되다 보니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배운 과정 그대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 추역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어떤 그 오행 법칙을 응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오행 법칙을 응용한다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점사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점사적으로. 근데 저희가 배울 때는 이걸 점사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자연학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학을 배웠는데 점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그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공자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시기를 뭐 어느 한 시대 가면은 좀 그 폐륜적인 이런 제왕이 나와가지고 많은 학문을 소멸시키고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예언을 하고 이 주역을 점사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믿어도 될지 안 믿어도 될지 저는 안 믿고 싶어요. 왜? 성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성인은 그렇게 안 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성인이 해놓으신 문헌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그게 하나의 극단적인 그 글이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글을 성인을 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 소리 한다고요. 뭐 후에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선비를 몇 장 쉬고 책을 불살라 뿌리고 이렇게 한 그때가 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점서적으로 해가지고 비밀 해놔야 된다. 그 말 영 마음에 안 닿아요. 그런데 그건 그쯤 해놓고 뭐 그 사람들 그렇게 하든 말든 제가 아는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은 주역을 보려면 먼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시발이 되는 그거 좀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하거든요. 문헌을 통해서 본다면은 용마라는 이 물체가 어느 한 그 지역에서 나왔는데 뭐 황하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좀 이렇게 세밀히 따져보면은 또 그 미심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용마라 그랬거든. 용마. 용용자에다가 말마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흔히들 하는 말씀들이 머리는 용의 형사이고 몸체는 말의 형사였다. 그래서 그 배에 30개 무늬가 있었고 등에 25개 무늬가 있었는데 밤에 보니 배에 있는 무늬가 빛이 났고
낮에 보니 등에 있는 무늬가 문체가 나서 밤에 문체가 난 것은 음으로 가상하고 낮에 문체가 난 것은 양으로 가상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들은 지금까지 다 그걸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밑에 과연 용마라는 그러한 문체가 있었을까? 왜? 우리가 용용자를 글자는 쓰지만은 실상을 용을 본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몸에 한 물체라고 하면 또 모르지만은 한 몸에 두 물체라고 하니 의아심이 안 가지나 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 숙제로 두고 거기에서 특징으로 이제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30개 숫자와 25개 숫자를 배열을 해서 거기에서 하늘의 숫자를 형성시키고 거기에서 땅의 숫자를 형성시키느냐, 이것이 그때 시대에 참 성인들께서는 과연 참 얼마나 그 이 연기력이 좋으시면은 그렇게까지 그 예언이라고 하면 죄송스럽고요, 거기까지 관찰을 하셨을까? 뭐 그 뭐 용마에서 나왔던 어려운 사람도 그 짐승은 따질 필요가 없고 30개 숫자와 25개 숫자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25개로 해서 배열을 하고 30개로 배열을 해서 삼라만상 이 우주의 전체의 그 모든 이 형상을 다 그 55개 숫자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을 구상을 했을까? 영에 대해서는 정말 경탄 아닌 경탄이죠. 그것이 감독이죠. 뭐 하도가 됐든 용마가 됐든 뭐 낙서가 됐든 뭐 거북이가 됐든 그건 상관없는 얘기야. 숫자가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들어맞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감독, 이걸 가지고 감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도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놨으니 이 그 출현을 이제 뭐 시발점을 말하면 황하를 기점해서 이제 그런 얘기 있지만 그 말을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고 30개의 숫자가 음의 숫자가 되고 25개의 숫자가 양의 숫자가 되었는데 25개의 숫자는 천체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말해놨고 30개의 숫자는 이 자연 삼라만상 땅에 대한 숫자를 배열해놨으니 이제 그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용어는 하도라 하니까 하도라고 저도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도라는 도를 보면 물라자 그림도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화수에서 물체가 나왔든 어디서 나왔든 물체로서 형성된 말의 원리는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용마라는 짐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히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거기에서 비롯해서 30개 숫자는 배에 있었고 25개 숫자는 등에 있었는데 배에 있는 숫자는 밤에 빛났고 등에 있는 숫자는 낮에 빛났다 이렇게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예. 그래서 이 숫자를 배열한 것이 말이죠. 여기에 동을 보고 이쪽에 서를 보고 여기에 남을 보고 여기에 북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심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명을 왜 심하냐? 맨 먼저 일육수란 말이죠. 일육수 그렇죠? 일육수 그 다음에 또 이칠화 이칠화 수 또 삼팔목 그렇죠? 삼 한, 목, 삼팔목 숫자, 이칠 화 숫자, 그 다음에 일육수 숫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구금이죠? 사구금 숫자. 사, 구, 금 숫자. 오십토. 요게 다섯, 요게 다섯, 여기 이게 오십토죠? 오십토. 이렇게 배열을 해서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이렇게 몰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홀수로 배열하면은, 얼마입니까? 맨 먼저, 맨 먼저, 3이 되죠. 그 다음에, 맨 먼저 3이 되잖아요. 맨 먼저 1이 된다. 그렇죠? 일로 봐야 맞죠? 맨 먼저 1, 두 번째는 1, 6, 수 2, 7, 화니까 7, 세 번째는 3, 8, 목이니까 3. 그렇죠? 네 번째는 4, 5, 금이니까 9. 끝에는 50톤이고 5. 그럼 이제 이 숫자가 25개 돼야 되죠? 8하고 11하고 또 많네요, 25개. 그렇죠? 25개. 그러면 이 25수, 25다 이 말이죠, 합수가. 그렇죠? 합수 25.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양의 수다 이 말이죠. 양의 수. 양의 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짝수를 시작해 봐야지, 짝수. 그럼 짝수가 8. 예, 처음에는 1, 6순위니까 짝수 6을 봐야죠. 6을 놔야죠. 6. 그 다음에 2, 7화 2를 놔야죠. 그 다음에 3, 8, 목 8을 갖다 놔야죠. 그 다음에 4, 9, 금 4를 갖다 놔야죠. 끝에 얘 50턴 다시 5 따라가는 숫자죠. 그럼 계속 해봅시다. 16하고 25. 요거는 이제 열수가 들어야죠. 열수가. 5가 들어야 10이 들어야죠. 10. 그렇죠? 짝이 짝수니까 열이 되어야 맞죠. 맞죠. 이러면, 여섯, 둘, 여덟하고, 또 여덟, 16하고, 20하고, 30. 딱 맞네. 30. 그렇죠. 요거는 그럼 이제 음수가 된다. 그죠? 음수. 자, 이렇게 해서 하도의 근본 배열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한 더씩, 이건 사실 안 해야 되는 소리거든, 이 말이. 뭐냐면은, 1, 6, 수 나왔고, 2, 7, 화 나왔고, 불 나왔고, 3, 8, 목 나왔고, 4, 9, 금 나왔고, 50, 토 나왔고, 5행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1, 6, 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화 나왔고, 뭐 목 나왔고, 토 나왔고, 5행 다 나왔단 말이에요. 5행 다 나오면, 이 하도에서는 말 안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바치된 거는 천간 지지만 알면 되잖아요. 뭐 상생상극 법칙에 길하다, 흉하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역에 공부를 근원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복소정교이나, 뭐, 또 아니면 예화역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점서 쪽으로, 뭐 명리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자연학을 연구하려고 하면 주역을 이 구성하는 구성체만 알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맞죠? 나는 다 생략하고 여기에서 두 가지만 더. 뭐냐면은 천간을 어떻게 발치하며 지지는 어떻게 발치하는가. 그 두 가지를 여기에서 찾고 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양수 25수 음수 30수는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자면 1, 6수에서 1하고 또 2, 7, 5에서 7하고 3, 8, 5에서 3하고 또 4, 5, 9에서 9하고 50토에서 5하고 그 1, 7, 3, 9, 5 이것이 총수가 25수라고 하는 이미 확인됐고 또 두 번째 가서는 음수에 가서 1, 6수에 6하고 그 다음에 2, 7, 5에 2하고 그 다음에 3, 8, 5에 8하고 그 다음에 4, 9, 9에 4하고 그 다음에 50토에 10하고 10이죠. 10하고 그러면 6, 2, 8, 4, 10 맞잖아요. 그러면 8, 8, 16, 20, 30 30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수는 30이 확인됐고 음수 30 확인됐고 양수는 25가 확인됐고 양수는 그렇죠? 25 그럼 이걸 놔놓고 이걸 다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삭제해버리고, 양수 25가 천간을 만들었고, 또, 음수 30이 지지를 만들었으니,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다른 건 여기서 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알 필요 없냐? 자연
전적으로 주역을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이죠. 딴 말은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기초학문에, 지금 여기서 기초학문에 고가 또 섞어 나누면은 사람이 도래져서 못 써. 고거 이렇게 꼼짝꼼짝꼼짝이가 맞춰가지고 여기 좋은 거나 나쁜 거 고개 머물러 했었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때 비해서 그거 딱 덮어놓고, 요런 목적은 어디였냐? 이 글을 널리 배우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널리 배우는 목적 하나, 예를 하나 드자면은, 예를 하나 드자면은, 주역 괴에 가가지고, 저역해서 괴에 가가지고, 저 한참 가다 보면, 내지 예계라는 개가 나요. 내지 예. 그 개가, 예는 이근후 행사하니라. 이렇게 괴사가 나요. 예는 이근후 행사하니라. 끝나고 단어. 예는, 예, 예. 그래, 이 예락하는 것이야. 강응이 지혜가 순이동이 예니, 예순이동으로 천지도 여지온, 양헌의 형사 보여. 천지순동이라고로 이러리 불과의 사시 불특하고, 성인이 이순동이라고로 즉 형벌이 척 이민이 복하는 예지시 대의제라 하는 말 나온단 말이야. 이런 말은 그 괴사만 딱 들어도, 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기구나. 말하자면, 점사 쪽으로 말하면, 아, 이렇게 되는 기구나. 판단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생상극 법칙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 그 여기서 그런 거 따져버리면은, 주역 배우는 게 아니라 점사 배워가지고 점쳐 먹으려고 해. 그러면 사람 못 써. 사람 다 버리는 거야. 그 때문에, 상대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그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말이죠. 저, 천택 있기가 있거든. 천택 있기가 무슨, 이 혼미라도 불질이니 흥하니라. 했단 말이야. 단화. 유의의 강연이 여리용어 공의라시 이 혼미 불질이니 흥이라. 강중령의 이 제유에 이 불구면 광명이라. 또 나왔단 말, 다 나왔단 말. 뭐가? 판단할 말 다 나왔단 말, 벌써.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서 굳이, 뭐, 갑작을 축해서, 뭐, 뭐는, 뭐, 충이 되고, 무는 해가 되고, 무는 충이, 살이 되고, 이런 사람 필요 없다. 거기서, 이 하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생수와 성수에서, 뭐가 있었느냐? 천간과 지지를 근본적으로 만들었으니, 요것만 나하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땄습니다. 땄고, 이제, 양수 25, 음수 30이랑 이제, 다 만인이 아래서니까 땄겠습니다. 이제 닦아놓고, 이제, 그럼 이제, 양수를 먼저 한번 써봅시다. 양수가, 아까, 양수가, 25 이렇게 했습니다. 25 나누기 5로 하자, 이 말이야. 5는 왜 나왔냐? 5는 아까 중심 숫자가 이런 게 있었죠. 중심 숫자가. 하도에서, 예? 이런 게 있었죠. 여기 중심 숫자거든. 여기 공식을 배려해 준 숫자야, 여기. 요건 어디로 다 따라간단 말이야. 이 생명체, 여기 다 따라다니잖아, 어디로. 어느 생명체, 요건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5 나누기 5 했으니까 결국 5가 뭐 맞나 안 맞나 보신다. 아마 5가 맞다고 치고, 그러면 5를 한번 곱해보자, 이게. 2로. 그럼 왜 2를 곱하느냐? 태극자는 도여오, 양이자는 음양양이 있거든. 태극은 도로 하나로 성취되고, 있다도 없고, 없다도 있는 것입니다. 양이자는 음양이, 양이라 한 두 음양인가. 근데, 음 하나, 양 하나, 둘로 여기다 놓는다. 음 하나, 양 둘로. 그렇죠? 그러면 2호는 11이요? 그렇죠? 네, 참 수학 잘합니다. 예, 그래서 연세때 말이에요. 그러면 연이면은, 연수자를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하나, 3, 5, 7, 9.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양수지요. 양수. 그럼 양수부터면은, 응? 하나, 둘, 셋. 요래 갈라가지고, 요거는 후천수, 요거는 선천수. 그렇죠? 그러면 선천수로 가지고 하나하고 삼하고 다섯 한 아홉이네. 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 태양이라고 그래요. 태양. 태양수로 간단 말이야. 태양수.
그렇죠. 그 다음에 2하고 4, 6이죠. 태음수를 그러잖아요. 태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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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태음수와 태양수.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선천수에서 태음수 9가 나오고 태양수 6이 나오고 초구가 나오고 초육이 되고 이렇게, 응용이 이렇게 되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 깎아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그러면 이게 깎아야죠, 이 선천수는. 그럼 이 후천수로 봐야죠. 후천수를 가면 이제 5에서 6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있었는 거, 요 갖다 붙이면 6이 되는 것이고, 요 둘이 있는 걸 갖다가 요래 갖다 붙이면 7이 되는 것이고, 요래 갖다 붙이면, 요래 갖다 붙이면 6이 되는 것이고, 또 요거 3 써가지고, 3하고 요것도 이제 8, 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8이 되는 것이고, 계속 그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붙이면 9 되는 것이고, 요거 이렇게 붙이면 10 되는 것이고, 뭐 다 이렇게 다, 뭐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안하게 깎아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해놓은 게 뭐 있느냐? 에, 25 나누기 25에 5가 됐다. 5 과도하기 2로 했다. 2로 하기 전에 10이 됐다. 그럼 10로 가지고 이제 천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여기까지 간다 했으니까. 그러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래, 이제, 응?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가 맞았지 않습니까? 다 맞죠. 그러면 이제 천간, 하도수, 양수에서 천간, 갑을 병경 무기 인계가 나왔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 못하죠. 그래, 이렇게, 어떻게 이런 수를 이렇게 조합해서 짰겠느냐. 이게 참 너무 신비하단 말이에요. 뭐 하도에서 용모가 나오고, 뭐 자뢰가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30 숫자하고 25 숫자 이렇게 배열을 했던가. 이게 정말 신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도에 그 낮에 빛났던 양수에서 25수에서 이렇게 천간, 갑을 병경 무기 경신 임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어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뭐 갑기 토니 을경금이 병기순이 정기 무기 무계환이 뭐 이렇게 또 생하는 게 있고 또 뭐 갑경충 을경충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하면 되는 거야. 그 척대기하면 돼. 왜? 이런 거 알아보면 사람이 도래져서 아무 자리도 못 써. 응? 그래서 이 말을 뚝 따가지고, 대학 서문장, 그, 주문공 선생님 서문장을 보다 보면 말이죠. 뭐냐면, 그 속땡 선비, 소규기송 사장지 습이, 기공이 배어 소학이 무용하고, 이단, 허무, 적멸, 지교, 기, 교과의, 대학이 무실하고, 기타, 권모, 술수, 일체이치, 공명지설과, 여, 부, 백과, 중기, 제류, 소위, 혹세, 무민하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 바로 뭐냐? 속된지에 되게. 왜? 불가역동을 했거든. 순서를 띄워놓고, 토마 끌러와 귀 맞춘 짓을 했대. 요런 못된 짓 하는 사람, 지금도 많죠, 세상에. 그러니 이 천간에 대한 이 갑을병정 여기에 대한 진리를 무궁무한데 거기서 생하고 법 생하고 충한 법칙 이거 가지고 아니 지금 하늘이 조건 하는 머리는 자가 아니 남의 사주팔자 당신 죽겠소 살겠소 그런 먼지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역을 배우시는 정도 되면 그래도 사서 정도는 거뜬히 닦고 왜 닦아야 되냐면, 사서 정도는 이러게 그래도, 뭐, 고종이 어떠니 말이죠, 순임금이 어떠니 이런 소리를 하지. 사서 간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 알지 말아야 돼요. 뭐를, 여기에서 천간에서 갑을 병경 무기경 임계, 천간이 하도 양수에서 나왔다. 요것만 알고, 여기에서 생의 법칙, 뭐, 극의 법칙, 이거는 알라고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 그래서, 예, 하도, 양수에서 이렇게 숫자를 파해가지고, 천간이 거기서 나왔다.
요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말해, 음수를 말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음수는 30이라고 했습니다. 30. 음수는. 음수는 30인데, 응? 음수 30인데, 또 역시 나눠봐야지요. 5로. 5는 항시온 따로댕이니까, 요거는. 뭐, 축제 사정은 따로댕이니까, 요거는. 여기, 뭐, 어제도 요건 생명체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요거는. 여기, 우리 오해를 그러죠.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핵입니다. 여기 핵. 생명의 핵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역시 6이죠. 또 6으로 2로 곱해야지. 역시 음양은 항시 따로댕이는 거니까. 음양 두 개 따로댕이는. 그럼 2, 6이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2가 되면 이제, 응? 자, 추, 인, 묘, 진, 화,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자 이거예요. 또 음수에서는 요것만 알고, 양수에서는 아까 그것만 알고, 요 이상 더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왜 안 되냐면 이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논어를 보신 분은 아는 말이죠. 우리 그 자로 선사님이 좀 아마 시금방자던가 봐요. 아는 것도 안다. 모르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공연이 보시다 못해서 하루는 불렀지요. 불러서 내가 아는 것은 하나 이렇게 주마. 아는 것은 이것이 아는 것이다. 지지지지지요. 부지위 부지라.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는 사람 축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 말로 하면은 설사 모르더라도 남한테 실수는 안 하느니라 하는 말을 공자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라. 아마 논어 이러고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는 사람의 버금 갈 뿐더러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남한테 실수는 안 한다. 자께서 이렇게 자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듯이 이 실지가 천간지지를 조합해가지고 육식갑자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홀딱 뒤집는 사람도 있어요.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아요. 그걸 인해가지고 한 발짝 앞을 못 나간 사람도 부식이 수요. 자기 집 문 앞에 문패는 못 써붙여. 그런데 아니라 도사해, 도사. 돌도사라, 참말로.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전국에 수십만 명이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암흑단 이 하도에, 예? 천간에서, 양수에서 천간을 발생시키고, 음수에서 이 지지를 발생이, 이것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합디다 보니까. 그러면서 도사해, 도사. 아무리 먹고 살기가 급급하지만은, 그런 짓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더 나간 얘기를 하면, 거기에 가까운 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하도를 말하면 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도에서, 음수에서 지지를 발생시키는 법을 말했고, 아까 양수에서 천간을 발생시키는 법을 말했습니다. 그럼 요걸 닦고, 다음에는 뭘 하나 얘기해주고 싶냐, 이 얘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응? 우리가 흔히들, 간지라 그러죠, 간지. 줄기 간지에다 가지 짓자.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거 다 닦아버리고
요것만 놔놓고, 요기에서 요것도 닦아버리고, 여기 놓고, 이 천간이라고 그래요, 천간. 요래가 지지라 그래야지, 지지. 요약된 글이죠. 요약된 글. 이, 요렇게 글을 만드는 것조차도, 이거 안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글을 만드는 조차도, 이렇게 하면 정말 학자가 안 되는 거라.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해서 술, 꽤 술자, 꽤 부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도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소광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가, 네? 원자 진생이라. 하도를 원자 진생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왜 원자 진생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도는 봄입니다. 봄. 낯선은 가을이고요. 그래, 봄과 가을 사이 뭐 있습니까? 여름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원자 진생이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법칙, 근원이 하도에 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여기 뭡니까, 그래. 이 앞에, 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간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지지가 되죠. 예? 이것도 빼뿌리고, 이것도 빼뿌리고. 이렇게 해서 요약했는데 잘했다고, 잘했다고, 절대 잘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자가 안 되고, 전부 술자가 돼, 술자. 예? 그래서 역술이 되었다. 역학이 돼야 되는데, 역학. 그렇잖아요. 역술회가 뭐 할 거예요? 참말로 역술이 되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거두절미 벌써 해본데 되는가? 그게 바로 저 대학, 영교대학, 대학 서문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근혜의 기강하고 이역교중관이 재화지명되기. 이미 뼈를 뼈대로 굵어보죠. 머리를 머리대로 굵어보죠. 부모 말도 안 듣죠. 선생 말도 안 듣죠. 사회 누가 그 사람 짓한 해봤자, 있는 그래라. 나 내 짓 한다고 하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됐느냐? 평생 술자로 늙었답니다. 술자로. 좀, 극한 말 하면, 점쟁이. 점쟁이를 늙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짓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역학을 배우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왜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역사가 미뤄온 이 역사의 과정에서, 그 학자분들 이렇게, 면면이를 보면 말이죠. 소학항공을 평생을 좌우명 3분이고, 중용 항공을 가지고 말이죠. 이, 평생을 또 좌우명을 사온 분이 있고. 저, 김괭자 필자 어른 같은 분은 호가 하는다입니다. 소화 항공 가지고 평생을 좌우명 삼았어요. 저게 합천, 덕천서원 가면은, 예, 조자, 외자 아시죠? 심을 씻게, 씻게신 어른. 함자는, 자는, 그, 호는, 남명남자에다가 발을 넘게 써서, 남명선생님이라. 이분은, 중용의, 우리가 중용의 근간이 바로 뭡니까? 천명지기 성이요, 솔성지기 도요, 수도지기 교가 합친 것이 경입니다, 경이. 경이가 더 나가면 정성성자예요. 그래서, 중용은 한 권을 다 읽으면 정성성자 하나로 남고, 화룡은 홍경경자 오르리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르리자로 하신 분이 바로 그 남명 선생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시간 이 얘기 한마디 해도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남명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우리 임난 때에 구국혈사 한 분이에요. 구국혈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금산 가면은 702총이라는 그, 숭원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순사하신, 그, 우리나라 열사분들이 절반은 그 남명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창 이제, 그, 구구를 이렇게, 하기 위한, 예, 전쟁의 그, 외놈들하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육박진을 하는데, 밤이 되어 어두웠어요. 포도 군사들 전부, 시장기에 지쳐있단 말이요. 몇몇 사람이 마을에 내려가서 이런 사람을 동네 사람들 모이가 소를 하나 주는 거예요.
서로 한 마리 몰고 산에 올라가서 잡아가지고 알곡이는 뒤지 자시고 그 소잡은 속껍질에다가 위에다가 뭘 넣느냐 살을 넣고 불을 붓고 물을 붓고 밑에 불을 떼는 게 소나무에다 이렇게 소 가죽 붙들어 매놔놓고 그래 했는데 그 원리가 어디에서 추역에서 나왔다며 그기 예? 추역 아니면 그런 원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소리 할 수 있는 말이 한 그 응용한 것이 바로 그 제자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님에게 글을 바로 배웠지요. 뭘 배운 학을 배웠지 학을 만약 술로 배우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절대 이 역을 배우면은 술로 생각하면 사람들입니다. 역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학을 해야 돼. 역학 그래 이 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러한 이제 속된 자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참 무슨 큰, 뭐, 대단한 문제같이, 절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주역 서문장 읽어보십시오. 뭐를 해라는 거예요? 맨 끝에 가면, 이형 이형자는 가연지언니와, 미형 이형자는 불가연적, 과하여 제하찬 학자 소당지라 했지 않습니까? 이미 형체가 있고,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이거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뭐로서 이치를 갖다 대면 그러나 소리도 빛도 냄새도 없는 거 이걸 알라고 여러 학자분들은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되라. 무슨 학자? 역학자. 그래서 예술이 내가 되겠어요? 네. 요즘 해놓고 그러면 이제 하도수와 하도수의 그 양수와 음수를 이렇게 해서 천간이 발치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지를 발치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아시고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느냐. 거기서 여기서 더 머물다 보면 다른 데 가도 못해. 해점으로 눕어 자야 돼. 예? 그래 되면 내일 했으면 날 세보면 역학자는 안 돼. 역술은 내가 있어. 그럼 아무래도 못 쓴다. 그래 하도는 그러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도에서 이 두 가지를 알았으면 결론을 짓고 가야지. 하도에 대한 결론. 하도라 하는 것은 검괴. 검괴. 원자는 선지장냐오, 형자는 가지회야오, 이자는 이지화야오, 정자는 사지가냐니 한 원형이정이죠. 원형이죠. 이것이 하도의 뿌리입니다. 하도의 뿌리.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하도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의미할 줄 알면은 그거를 의미할 줄 알면 아하 내가 이제는 역수리는 면했구나 자부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자는 선지장려와 형제는 가지유여 이자는 이유하여 정제는 사지가냐니 군자 행차 사득자로 고루할 건 원형이제에서 한 말이 공자님 문헌전으로서 붙들어 매는 말이 바로 하도에다 근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규의 괴사, 문동인 건규의 괴사지요.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쓴 말씀이 소광경 선생님 하신 말씀이 예? 이거 참 위대한 말입니다. 이거 응? 원자 진생 예? 이 진자가 무슨 진자입니까? 예? 만물 소생을 바르게 키우는 게 진입니다. 그래서 하도는 만물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예? 또 검게 하나 더 덜먹거리자면 어디 있느냐면 말이죠. 문헌전 맨 끝에 가면은 예? 선천이 천불이 한묘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는 이항의는 항어귀신호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천이 천불이 선천은 자연을 안 어겼어요. 거기 뭡니까 하도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갖고, 예, 여기서 이제 하도를 그치고, 5분은, 예, 예, 조금 숨을 돌려가지고, 예, 낙서로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태극이었는데, 요 태극이, 이 전체가 다 태극이었는데, 나누어진 것이 여기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조화리를 나누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두 조화리로. 두 조화리를 나눠진 건에, 하나는 음대고 하나는 양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니까 두 양자 거동이자 오른쪽 거동이자 보죠. 두 오동 두 거동이다. 두 거동이기 때문에 두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모양으로서 하나는 양의 모양, 하나는 음의 모양 이제 이러한 형상을 띠더라 이런 말이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태극에서 이제 처음 둥근 이렇게 이 말이 둥그런 한계가 한번 잘랐단 말이죠. 자르기 선이 안 생겼어. 생긴 게 일생 이게 이제 영에서 일생 일생 이법을 갖다 이법 이거 일생 이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하나인데 이 둘이 돼서 일생 이법 그 일생 이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생 사법 둘이가 네 개 됐다면 이생 사법이 되니까네 태음이 하나 나오고 소양이 하나 나오고 소음이 하나 나오고 태양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생 사법이 돼가지고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렇게 나온 것이 사상이라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태음의 상 하나, 소양의 상 하나, 소음의 상 하나, 태양의 상 하나 네 개죠. 이걸 갖다 이생사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생사법이 또 이제 팔법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팔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본, 간, 감, 손, 진, 이, 태, 건 요렇게 팔개가 됐단 말이죠. 요거 팔개가 된 거는 곤이라는 이름, 간이라는 이름, 감, 웅덩이 감자입니다. 착할 손자고, 이건 우리의 진자고, 이거는 우리 흔히들 떠날리 그라지요. 여기에서는 걸릴리자로 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기쁠 태자고 말을 건자 하늘 건자 그래서 팔괘가 생긴데 팔괘가 형이 상학이다 우리가 흔히든 형이 상학이다 형이 하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형이 상학이라 하는 그 말 자체는 어디에다가 근원을 둔 거냐 하면은 그거는 한해 가상적으로 둔 말을 형이 상학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가상적으로 면서 이 소성팔계에서 일건천 이태색 삼녀 사인내 오순부 유검신은 팔건지 이 여덟 개를 가상적으로 요거는 하늘 형상, 요거는 모세 형상, 요거는 불의 형상, 요거는 바람 형상 이렇게 가상적으로 이제 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상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형이 상악이고 형이 하악이라 하는 눈에 보이는 거 여기 보니 땅이다, 여기 보니 물이다, 불이다. 완전히 보이는 거는 이제 형이 상악으로 고는 형이 하악으로 땅이 되는 것이고 형이 상악으로 가는 형이 하악으로 산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형이 상악으로 감 웅덩이 감자입니다. 그런 형이 물이 되는 것이고 또 형이 상악으로 소는 착할 손자입니다. 소는 이제 형이 하악으로 바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요런 면에는 좀 우리가 사실은 뭐 애매한 점 몇 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착할 손자나 바람풍계는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걸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래 한 것 같은데요. 바람이 눈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을 형이 하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갔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진 번개, 번개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이거는 번개의 내자 그래서 형이 상악으로는 진이라고 하고 우리의 진이라고 하고 소리가 소리죠. 공 소리라는 것이죠. 이거 이제 번개의 내자, 우리의 내자, 우리의 내자는 형이 하악이 되는 것이고 이 자는 걸릴 이자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떠날리 그라지요. 여기서는 걸릴 이자로 읽어요. 걸릴 이. 그래서 걸리다. 이거는 형이 상악이고, 이거는 형이 하악, 불을 보이고, 이거는 역시 형이 상악이고, 이거는 형이 하악이고, 못이지, 못핵자. 역시 이제 하늘 건자는 형이 하악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늘 건자에 이 하늘 천자하고, 여기가 바람풍자하고, 이 두 가지는 실상으로 형이 상악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는데, 선현들께서 지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감히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나
각자가 어떤 그 진취성을 띠고 또 뭔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주장성을 한번 가져볼 만도 하긴 하죠. 그래서 하늘 견자하고 하늘 천자고 두 어느 것이 형이 사학이냐 어느 것이 형이 하학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정의를 잘 못 내리더라고요. 모두들 하늘이 보여야지. 하늘 보입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머리 묶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어디서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한계를 짓기 참 어렵다는 거. 이제 그런 이제 법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래서 형상과 합괴, 그 다음에 이제 괴상. 괴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곧괴의 괴상은 이렇게 사이가 떨어졌죠. 이제 이거는 음을 표시하고 두 개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칠간 그래서 팔곤지 칠간상 육감수 오손풍 사진내 삼리와 이태택 일건천 이렇죠. 이런데 이제 이거를 숫자로 따져보면 일건천하고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상 팔곤지 이걸 따져보면은 이걸 따져보면 말이죠 숫자 36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숫자를 다 따져보면은 여섯 열하나 열하나, 열여섯, 스물, 스물다섯, 스물아홉, 서른셋, 서른다섯, 서른여섯. 그런데 이 괴상의 숫자도 36개 나오고, 본 숫자도 36개 나오고, 다 태양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 태양의 숫자가, 태양의 숫자가 4936. 왜 4936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4936 알아야죠. 소음과 소양과 또, 태음과 소양과 소음과 태양 하니까 네 가지 사상을 4로 겹치면 4936 하니까 36개 숫자가 나왔다. 이런 말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태극이 3번 변해서 이 도락하는 건 주요 괴를 이뤘다. 이 말입니다. 태극이 한 번 변했지요, 두 번 변했지요, 세 번 변했단 말입니다. 세 번 변해가 여기서 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삼변, 태극에서 양이에서 사삼, 여기 세 번 변했단 말입니다. 세 번 변한 것이 이 도를 이뤄서 도락하는 것은 주역의 이 묘미, 괴상을 이뤘다. 이 말입니다. 이 길도자가 맞으면 괴도자 괴를 이뤘다. 그래서 태극이 세 번 변해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변해서 그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여기까지만 알면은 이제 기초 학문에 들어가서 여기 맨 먼저 이제 기초 강의를 들으실 때 뭐 여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제 그럼 맨 먼저 하도를 그릴 줄 알고 하도의 숫자로 환산할 줄 알고 두 번째 낙서를 배열할 줄 알고 낙서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을 알고 말하자면. 하도는 성질이 생의 법칙이 되어 있고, 낙서는 성질이 극의 법칙이 되어 있다. 이제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이 삼변도설, 태극 삼변도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여기 태극에서 양의가 되고 양의가 사상되, 요것만 알면은 추력을, 기초를 아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추력을, 괴를 그리는 거. 괴를 그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이렇게 비유했을 때에, 생명체는 언제라도, 바탕에서부터 먼저 올라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종자씨가 하나 있는데, 그 땅 속에 묻어지면은, 우리 삽부터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밑에 뿌리부터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삭이 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려간과 동시에 삭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괴를 그리는 순서도 이제 생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역의 법칙이 아니고 주역 역이 아니고 이 맞은 반대 법칙 극하는 법칙이 아니고 생의 법칙 주역은 어디까지나 이 생의 법칙의 하도에서 선천도에서 모든 것을 근본을 뒀거든요. 왜 선천도에서 근본을 뒀느냐 하면은 주역 64개를 형성시키는 모체가 바로 근깨다 이 말입니다. 근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깨가 곤깨를 받아가지고 근깨가 곤깨를 받아서 주어가지고 근깨를 형성한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역에 가면은 근깨는
대제라 거느니어 만물이 자시에게 스스로 자자하고 비로소 쓰시자. 스스로 자시, 대제라 근의 원이요. 만물이 근의 원으로 바탕을 해가 시작을 해서 생명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했고, 곤께는 지제라 고느니어 만물이 자세 지극하고, 곤께는 크다. 이렇게 되고, 위대하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곤은 바다가 역할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생명을 연장시킨다든지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는 건에 해당되고 건께에 또 이 낙서는 곤께에 해당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도는 선천이다. 낙서는 후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우리가 좀 세세한 얘기를 하는 소리고, 주역을 보시는 방법은 기초 방법이 수십 가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있으나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다만 이 물체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가. 그래, 첫 물체가 용마. 거기라는 게 거기서 기점을 찾고, 그걸 기점을 찾아 뭘 만들었느냐. 세오복회식의 소성팔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소성팔기, 세오복회식 소성팔기거든요. 그래서 세오복회식이 한 것이 이제 이것을 구체화해가지고 일건천, 이태택, 삼여, 사진의 오선복유감, 시원, 팔권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배열로 요래 해놨었어요. 배열로. 요것이 뭐 세오복회식의 선천팔기에도와 처음 주역이 궤도를 이루는 과정이 태극에서 삼변한 요것에 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느냐, 어떻게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 저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궤 구삼호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청약하는 여하나 무구리라 하는데, 건건자를 전부 씩씩하다, 부지런하다, 다들 이렇게 해설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말이 조금 저 마음이 안 와 닿아서, 정성스러울 건, 정성스럽고 정성스러웠다. 왜 정성스럽고 정성스러웠냐. 우리 인사관계에 와서는 순임금에다가 비교했단 말이에요. 순임금이 후세고 후세입니까? 아니죠. 근근이죠. 참 정성스러웠죠. 네, 그런 것을 비해서 봤을 때 문맥은 하나만 딱 잡지 말고 전체를 볼 때에 건계가 씩씩하다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성스럽다는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감히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 들으신 분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고, 괴를 우선 그릴 줄 아는 방법, 또 두 번째는 괴가 형성되는 방법, 그건 영원히 괴가 형성되는 방법 아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할 건 뭐냐? 괴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괴를 보는 순서,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잠깐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